유튜브에 게임 엔진으로 추정되는 프로그램으로 로켓을 고무줄로 발사하는 영상이 알고리즘에 떴습니다. 말도 안 되면서도 웃긴 장면인데 만약에 실제로 가능하다면 연료량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겠죠. 왜냐면 로켓이 발사될 때 지구 중력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 저항도 뚫고 날아갈 만큼 엄청난 추력과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무줄로 하늘 높이 날려버리면 연료를 쓰지 않아도 이미 공기가 희박한 하늘 저 높은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망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민간우주비행회사인 스핀런치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우주선 발사용 쇠총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회전팔 끝에 로켓을 달고 시속 약 8,000km 마하 6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돌린 다음에 우주를 향해 로켓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회전팔이 들어있는 챔버는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공기저항 없이 엄청난 속도로 돌릴 수 있는 거죠. 2025년까지 우주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공한다면 연료를 약 70%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1단 로켓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스페이스X에 되돌아오는 1단 로켓 기술도 필요 없어지고 스페이스X보다 더 싼 가격의 우주로 무언가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엉뚱한 상상에서 시작된 이 발사장치는 사실 오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던 것이었습니다. 문서로 남아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상상은 1728년 아이작 뉴턴이 출판한 책에서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 대포를 하늘로 쏘는 상상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865년 줄 베른이 낸 소설 지구에서 달이라는 책에서 대포를 발사해서 우주로 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짜들만의 엉뚱한 상상으로 만들어진 책이나 영화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와 캐나다 국방부가 1950년대 중반에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그리고 지구 대기 상층부의 공기들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기존의 로켓 방식이 아니라 매우 큰 대포로 한 방에 우주 근처까지 날려보내는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이름하여 하프 고고도 연구 프로젝트. 퇴역한 전함의 거대한 함포에다가 20m 길이의 포신을 더해서 총 36m 길이의 포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한 끝에 90kg 정도 되는 무게를 고도 178km 높이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와 지구 대기의 경계를 고도 100km 정도로 보고 있는데 훨씬 높이 우주 저 멀리 날아갔죠? 네,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나 또 부서지기 쉬운 복잡한 장비는 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중력가속도 때문입니다. 중력가속도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력가속도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문자로 표기하면 G라고 표기합니다. 1G의 힘은 여러분에겐 각자의 몸무게만큼 당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 몸무게가 52kg인데 1G는 저에겐 52kg만큼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2G가 되면 여러분 몸무게의 2배의 힘으로 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프 대포는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날려보내기 때문에 순간 중력 가속도가 거의 1만 G에 가까워집니다. 우주선이나 전투기 조종사가 버티는 최대 중력 가속도는 약 10G, 자기 몸무게의 10배 정도 되는 것인데 일반인이라면 6G 이후에 거의 기절합니다. 그리고 기계 장치들도 다 부서질 거라고 생각해서 과학자들은 하프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스핀런치의 우주선 발사 장치도 마하 6의 속도로 가속한 뒤에 날리기 때문에 상당한 중력 가속도가 전해질 거라고 예상하고는 있는데 혹시 몰라서 기계 장치들이 부서질까 싶어서 연구진들이 아이폰을 장착해서 시속 6,400km 속도로 돌려봤는데 놀랍게도 전혀 부서지지 않고 정상 작동했다고 합니다. 아마 대포처럼 순간적인 폭발력이 아니라 점점점 속도를 올려서 괜찮은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 정도면 보급품 정도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날려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싼 가격에 말이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핀런치는 이 초고속 원심 분리기 방식을 활용해서 원심력으로 우주로 날려보냅니다. 공기가 아주 희박한 그 고도 60km까지는 연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한번 발사할 때마다 6,500만원 정도면 발사할 수 있어요. 스페이스X가 되돌아오는 로켓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발사하는데 1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 정도 가격이면 무지막지하게 발사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공동구매 형식으로 개인은 10만원의 작은 무언가를 우주로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내고 싶나요? 무엇보다
무엇보다 재밌는 것은 엉뚱한 상상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과 과학의 발전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엉뚱한 상상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상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